안녕하세요. MVP팀의 탑을 맡고 있는 에드 강건모입니다. 이제 앞으로 우승을 보려면 큰 팀이 네 팀이나 남아 있었는데, 그중에 한 팀을 이제 이겼으니 이제 한 발자국 나섰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도 아직 남은 세 팀이 다들 건재하고 강한 팀들이니까 더잘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 팀 쪽으로 그 순위 결정전 때는 좀 많이 말렸거든요. 초중반부터. 그래서 이제 초중반 때 아프리카랑 싸울 때 초반 견제를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썼고,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적당히 풀어나가면 한타 쪽이나 조직력 쪽에서 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. 누가 어떤 분이 커뮤니티에서 약을 파셨는데 그게 괜찮은 약이길래 한번 써보고 그래도 괜찮길래 대회에 나오게 되었어요. 확실히 옛날 챔프인 만큼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노틸러스도 굳이 따지면 옛날 챔프고, 서로 이제 비교해보면 자르반이 꿀릴 건 없다 생각해서 괜찮게 뽑았어요. 어차피 저희 쪽이 이제 더 나중을 바라본다고 생각해서 정말 CS 정도 받아먹는다고 봤고, 적당히 크다 보면 이제 한타 쪽에서 볼만할 것 같았어요. 첫 1세트 때 아프리카 분들이 이제 바론을 좀 빠르게 잘 먹어서 저희 쪽이 약간 확 불리해졌거든요. 근데 저희가 그때 노틸러스가 바론 버프가 아마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없었던가? 어쨌든 1세트 상대 바론을 먹었을 때 저희가 타워는 줄 것만 최대한 주고 그 상태로 이제 오는 라인 받아먹고 다음 바론 때까지 잘 버텨놨고, 그때만 바론을 저희가 먹었잖아요, 두 번째 바론을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 턴이 좀 넘어왔던 것 같아요. 제가 1세트 때 자르반으로 라인전부터 이겼으면 아마 밴이 되었을 건데, 1세트 때 애매하게 좀 잘해가지고 밴이 안 되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번에는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, 이번에도 라인전이 약간 꼬이긴 했지만 중간부터 뭐 킬도 먹고 다 참으면서 한타 이기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때 아프리카 선수분들이 그렇게 바텀 듀오까지 탑에 와서 탑 타워를 먼저 깨는 거를 예전에 몇번 했던 걸로 기억해서, 저희 보듀오가 이제 집을 가고 싸움 각을 탑에서 봤어요. 그리고 그 결과 합류가 저희 쪽이 조금 더 빨라서 크게 이득을 봤고, 좀 그게 스노볼 굴리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. 바론을 먹었을 때 확실했어요, 저희가 지금까지 KT 상대로 상대 전적은 좋은데, 이제 KT 그렇다고 해도 뭐 KT 분들이 워낙 세셔가지고 좀 지금보다 더 정비를 잘해서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, 저희가 승부의 측 자료가 나오잖아요, 경기 시작 전에. 그 승부의 측 자료가 저희가 더 적으면 보통 이긴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 승부의 측 자료가 적길 바랬어요. 네, 적길 바랄게요. 이제 저희가 넥슨 아레나에서 하는데, 5세트까지 가다 보면 아무래도 좀 5세트까지 있으면 한 4, 5세트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사람이 좀 피곤하고 정신줄을 놓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체력적으로 준비를 좀더 해놔야 될것 같아요. 아직은 없어요. 최소 3선까지는 이겨야 이제 우승 욕심이 날것 같고요. KT를 이기면 결승 욕심까지 날것 같아요. 저희가 딱히 커리어도 내세울 거 없고 그렇게 누구한테 내세울 거 없는 팀이긴 하지만, 이제 남은 강팀들 상대로 최대한 꿀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